제가 왜 다시 검도를 하고 싶냐면 그 일본의 니시무라 선수 이제 1대1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조진용입니다. 네. 어떻게 뭐 다시 이제 검도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내년에? 네. 내년에 다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용인시청입니다. 근황이 어떻게 되셨는지 좀. 저는 작년에 이제 은퇴하고 올해 초에 베트남에서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일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병행하려고.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 하고 있어요. 좀 됐습니다. 은퇴하고 1년 쉬다 보니까 검도를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약간 빡세게 운동했을 때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마지막이죠, 이제.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끝물이라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왜 다시 검도를 하고 싶냐면 그 일본의 니시무라 선수 이제 1대1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미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다음 세계대회 때도 나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되면, 몸이 되면 뭐 앞에 있는 제품이 그 어디 회사 제품인가요? 이거요? 네. 태연 상사 제품이고요. 네. 새로 나온 거를 이제 제가 받은 100% 그냥 리얼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잘라낸 건데 착용감 어떠셨습니까? 진짜 그냥 솔직하게 호면이랑 호환이랑 착용감이 새 옷 같지가 않아요. 자기 거 같은데, 그냥 쓰던 거 같은데. 정말 오래 썼던 것처럼 편해요, 되게. 지금까지 썼던 호구 중에서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호면이랑 호환. 그리고 갑상도 생각보다 이게 너무 좋아요. 무거울 줄 알았는데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뭔가 이게 끈 자체가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또 얇게 나오니까 묶는 것도 네, 네. 너무 편하고 다 좋은데 네. 이제 갑. 이게 네.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무거워요 일단 갑이 네. 무겁고 그냥 기존에 쓰던 갑 같아요. 기존에 쓰셨던 갑이 어떤 갑이죠 혹시? 원래는 이제 카본 썼었거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약간 좀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간단한 답은 돈을 더 쓰셔서 카본을 사시면 되겠네요. 이게 호면이랑 호환이랑 네. 갑상이 너무 좋고 때문에 네. 할 만한 것 같아요. 선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은 재료나 어떤 이런 호구의 디테일한 부분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최고가의 재료들이 다 들어간 제품인데 몸에 맞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호구들은 이거는 그냥 맞았어요. 그냥. 당장 입고 시합에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뭐 갑 빼고 나머지는 그럼 다 이제 괜찮은. 네. 근데 갑도 그저께 너무 좋은 걸 써서 그런지. 그렇죠. 그냥 무난해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퀄리티가 상당하네요, 진짜. 뭘 놓치라는 거죠? 57이죠. 일제 57을 저희가 네. 이제 5회. 5회 도포를 한 겁니다, 5회. 근데 저는 여기도 깔끔해서 좋긴 한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좋네요. 아고 부분. 네, 여기가 되게 네. 뭔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그럼 종로구 지금 현재 검도 랭킹 몇 위 정도? 종로구요? 네. 종로구에서 그래도 1등 하지 않을까요? 종로구까지 거기서 밀리면 안 되죠. 군대 갔다 오셨나? 군대 갔다 왔죠. 군대 어디 갔다 오셨죠? 특전병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 박병훈 사범이도 특전병 출신이었거든요. 네네. 특전사를 가서 네. 그 뭐 말리행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좀 해야 이제 검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도구가 좋아가지고요. 네. 할 말이 없네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오늘 만남의 네. 목적 중에 하나인데 선수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선수들은? 어떤 분이든 네. 썼을 때 다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서 우리는 끝이 아니고 영상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검도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 조진용 사부님 좋아한다고 해도 남자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중의 용 리얼 드라이브 영상사 안녕. 안녕. 오고프로고 지금 네. 안 반하셨어요. 오늘 지금 처음 쓰시는 건데 보고 정말 편해요. Victory and Challenge 세현.